사건 못 맞추겠어. 기본이 안 돼. 저 팔찌 차고 저 덜렁거리고 그게 뭐야 저. 바지를 입어 이 사람아 바지를. 어디 법정에서 털을 내놓고 저렇게. 요즘 트렌드야 검사 트렌드. 아 요즘 몰라요? 요즘 검사. 요즘 에너지 저랑 몰라? 반바지 입으면은 어? 체감 온도가 몇이 떨어지는데? 여자 검사들은 이렇게 죄송한데 네 분 합창단이에요? 예? 왜? 뭐 하시는 시행이요? 왜요? 아 이거 좀 아,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자 14시경 런닝맨 녹화 시작 전 대기실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지석진 씨가 예. 오늘의 게스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씨 및 이광수 씨, 강결희 씨, 하하 씨와 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불이 꺼진 상태에서 뒤통수를 가격당하는 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찾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가만히 겁니까? 계세요, 네, 아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아닙니다. 귀를 맞았습니다. 아 귀요? 원, 투. 아, 그럼 두 번째 맞았습니다. 전문용어로 귓방망이 맞았습니다. 귓방망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피고인인 정웅인, 안길강, 김희원, 이광수 씨는 대기실 암전이 되자 피해자 지석진의 후두부를 가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대기실 상황을 누구요? 전화! 아이고,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법정에서. 아니, 법정에서! 아, 왜 화가 많이 나요? 법정에서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아이, 나. 잘한다, 자. 잘한다! 믿을만하다! 네! 또한 대기실 상황으로 미뤄보아 네 사람은 공동 정범이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대거인 전화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야? 공동 정범 몰라요? 공동 정범! 드라마 많이 봤네. 자, 이에 따라 피고인 전화를 평범!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아이, 나. 예, 아, 우리 저 피고인들은 아, 조금 전에 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야, 진짜. 내가 안 그래도 안 된다. 정말. 안 그래도 안 된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석진 씨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 아닌데. 하하, 예. 야, 진짜. 심지어는 암전된 상태에서 뒤통수를 때렸다고 했는데 저희는 암전된다는 것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뭐라고요? 뒤를 맞았습니다. 뒤를 양쪽을. 그리고. 피해자 지석진 씨가 귓방망이, 본인 표현에 의하면 귓방망이를 두 번 맞은 것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석진 씨를 따라서 계획하에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때릴 필요도 그리고 그럴 이유도 함으로 검사 측에서 말하는 공동 정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당신도 범죄자야. 뭐라고? 네, 잘 생각하세요. 이 눈빛을 보시죠. 어디 귓방망이를 때렸겠습니까? 저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어제 눈이 3번은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재밌어요. 자료 좀 바꿔줘. 아, 그렇지 말아요, 여러분. 진짜? 자, 조용히 하세요. 소란스럽다면 바로 퇴장시키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4명 신문을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오늘 피고들이 왜 지목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그 이유도 모릅니다. 평소 본인들의 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훨씬 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피고인 정웅인. 최근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민준국입니다. 말하면 죽일 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 거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국신 극 중에서 무엇이죠? 살인자죠. 살인마! 살인마! 살인자 아니야! 살인마! 내가 저 사람아 살인마! 내가 때렸다니까! 죽이고 맞았다고! 당신들한테 살인마라고 하는 거 맞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냥 살인마가 아니에요. 와 진짜 무섭다. 드라마 속에서 유행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하면 죽일 거다. 말하면 죽일 거다. 내가 아까 얘기했거든. 내가 얘기했거든. 야, 말하면 죽일 거다. 들은 사람도 죽일 거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석진 씨, 네. 거짓말하면 죽일 거다. 드라마 속에서의 캐릭터를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피고 김희원. 야 뭐라 야 진짜 이 사람이 정말